안녕하십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살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많지만 아마도 인간관계가 그중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내 마음 같지 않고 그래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잘 지냈던 사이였음에도 별일 아닌 것 같은 일로 틀어져서 서서히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무인도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제일 스트레스 주는 것이 바로 아마 인간관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그 인간관계에 대해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노후 준비를 진단하는 네 번째이자 마지막 영상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질문 6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휙 해보시자고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사족 달지 않고 진단으로 직진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계시나요? 배우자 없음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별로 그렇지 않다 7점, 보통이다 11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15점, 매우 그렇다 19점. 최근 1년 동안 배우자와 동반 외출을 몇 번 하셨나요? 장복이나 여행 등 모든 외출을 포함하는 겁니다. 배우자 없음 0점, 6개월에 한 번 미만 4점, 3개월에 한 번 미만 7점, 한 달에 한 번 미만 11점, 격주에 한 번 미만 15점, 격주에 한 번 이상 19점. 다음 문제입니다.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고 계시나요? 자녀 없음 0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별로 그렇지 않다 9점, 보통이다 14점, 대체로 그런 편이다 18점, 매우 그렇다 23점입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셨나요? 형제, 자매 없음 0점, 6개월에 한 번 미만 3점, 3개월에 한 번 미만 6점, 한 달에 한 번 미만 9점, 격주에 한 번 미만 12점, 격주에 한 번 이상 15점.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최근 1년간 얼마나 자주 친구를 만나 대화하셨습니까? 이때는 업무 관계나 이웃은 제외하고요. 직장 동료라도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친밀해서 만났다면 친구로 포함됩니다. 6개월에 한 번 미만 3점, 3개월에 한 번 미만 6점, 한 달에 한 번 미만 9점, 격주에 한 번 미만 12점, 격주에 한 번 이상 15점.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1년에 1회 이상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모임의 수는 몇 개입니까? 1개 이하 0점, 2개 2점, 3개 4점, 4개 6점, 5개 8점, 6개 이상 10점. 여섯 문제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각 질문에서 얻은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총점이 100점 만점에 44점 미만이라면 노후 준비를 위한 인간관계 부문 상중하에서 하에 해당합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시다가는 고독한 섬처럼 혼자 지내시게 됩니다. 사람들 만나서 소통하는 시간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44에서 7점 미만이라면 인간관계 상중하에서 중입니다. 조금 더 활발하게 지내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부부, 자녀, 형제자매, 친구, 그리고 모임 중 어느 부분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파악해보시고 관계가 더 원만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점수가 70점 이상이라면 노후 준비를 위한 인간관계 부문 상중하에서 상에 해당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관계라면
집 밖을 나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우선 떠올리기 쉽지만 인생 후반전에서의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인간관계는 배우자와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데 또 가장 게으르고 가장 안이하게 대하는 게 또 배우자와의 관계일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를 풀 때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역지사지,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내 자신을 바꾸는 게 가장 빠르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알았지? 여보, 남 탓 말고 내 탓 먼저 하는 거죠. 자, 노후를 위한 인간관계 부문에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온 분들을 위한 제안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은퇴 후에 부부의 역할이 조정될 것을 대비해 남편들도 최소한 자기 밥은 차려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요리 실력을 갖춰야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 부부 둘의 힘으로 관계 회복이 어려울 때는 상담 기관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가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부부관계를 들여다본다면 쉽게 해결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남의 힘을 빌리는 것에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 전문가가 뭐 괜히 전문가인가요? 세 번째 제안입니다. 형제자매들이 관계가 사나워지는 시기는 대개 부모님 봉양이나 상속 문제가 얽혀 있을 때입니다. 미리미리 함께 만나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 조율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제안입니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의 목록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아이, 뭘 또 목록까지 만드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 안 그러면 점점 연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그러다가 서로 뜸해지고 멀어지는 거거든요. 마지막 제안입니다. 딱히 참석할 모임이 없다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 등을 활용해서 동년배들과의 교류 기회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관심이나 취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만나면 할 얘기도 많고 좋죠. 단 이때 정치 얘기나 종교 얘기는 가능하면 꺼내지 말고 피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괜히 그러다가 싸움 나거든요. 인생 후반전에는 혼자 사는 힘인 고독력을 키워야 한다지만 그렇다고 자신을 사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고립을 시킬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이, 그래서는 안 되죠. 행복한 인생 후반전이 되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는 꼭 필요한 요소니까 두루두루 잘 살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례에 걸친 노후 준비 자가진단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은퇴 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